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여주 신륵사라 박물관 쪽으로 처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여기에 오랜만에 이쪽에 와보는데 처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좌측에는 신륵사고 우측에는 여주박물관입니다. 이 앞쪽에는 남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? 현재 여기에 차박은 할 수 있겠네요. 일단 도착했습니다. 지금 해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게 삼겹살인데 보쌈을 해보려고 해요. 보쌈 일단 구워보겠습니다. 아까운 맥주를 넣어줍니다. 간장을 적당 넣습니다. 그래서 월계수 이렇게 넣겠습니다.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끓일 예정입니다. 소육이 아주 잘 끓습니다. 자,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와, 고기 잘 익었습니다. 파김치입니다. 이거는 그냥 김치. 전라도 갓김치. 집에서 담근 와인입니다. 망고, 블루베리. 요거는 까치 복숭아라 그러죠. 복숭아죠. 그 다음 요거는 새로 나온 새로술입니다. 파김치하고 한번 먹어볼까요? 배고파서 그런가? 아, 추우니까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. 김치 싸서 갓김치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? 김치
사방을 다 둘러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뭐 텐트들이 전부 각양각색입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쪽이 아마 실륵사 같습니다. 전부 갈대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물결도 조용합니다. 여기가 아마 예전에 달맞이 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는 뭐 여기 공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여기도 아마 막힐 것 같네요.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. 햇살이 너무 강렬합니다. 마지막 한 차례라도 1.5인용 정도 됩니다. 약간 앞에 남한강이라고 하는데 남한강이 너무 조용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약간 차워서 그렇지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도입니다.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도라도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게 추운 줄 모르겠네요. 아침에도 델로스와 함께 그래도 약간 쌀쌀한데 따뜻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. 오늘도 쓰레기는 여기 다 하네요. 이거는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짐이 전부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. 항상 이렇게 여기는 비워놓고 이렇게 다닙니다. 오늘 여주 실륵사 앞에 있는 달맞이 공원 남한강에서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.